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가상화폐 문제를 누가 다룰 것인가? 주무부처조차 정하지 못했던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금융위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 즉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이정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풍이란 우려까지 자아낸 가상화폐 거래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은 아니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실명계좌 인증을 받은 거래소엔 자금 세탁과 횡령, 해킹의 방지 의무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 9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 해킹과 개인정보 피싱, 유사수신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합니다. 최근 투자자 폭증 속에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30 세대 이반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단속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큰 시장이 돼버렸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이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굉장히 늘어난. 정부는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금융상품이 아니라 미술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해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